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5.1c 뚜리 단체들이 금해야 할 정치활동 및 후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종교단체와 봉사기관들로 대표되는 한인사회의 5.1c 뚜리 단체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를 읽다 보면 서양에서 종교와 사회봉사는 그 뿌리를 같이 합니다. 빈민의 구제를 교구 중심으로 행하였고 정부는 이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도시화가 구체화되면서 사회사업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실제가 등장하지만 사회사업의 실제는 종교적인 배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대와 현대사회에서 교회와 사회사업이 점차적으로 분리되고 두 개의 다른 엔티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도 미국 사회가 교회에게 비영리 단체의 특권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하여 관대한 것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고 빈민 구제의 기능을 직접 기대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정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 해외 선교를 통한 미국의 확장과 기독교의 포교에 기여하고 있다고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교회의 경우 지역사회의 삶과 매우 밀착되어 있고 사회적인 정의를 교육하고 참여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힘을 합쳐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는 많은 기여를 하였고 한인들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한인들 사이에서 교회의 설립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민의 삶을 헤쳐나가는 영적 재충전의 장소였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도 성장했고 나름대로 자산도 확보하고 해외 선교와 특별활동에 그 여력을 펼쳐왔습니다. 영적인 일과 사회적인 책임을 동시에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사업과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고 그렇게 성장해온 한인교회 교회들이 하나의 특징으로서 일변도적인 영적 쪽에 치우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교육이나 참여는 거의 외면된 상태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가 됩니다. 프로싱 그 복잡한 상가 거리에 위치한 작은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는 차량 두 량 정도가 파킹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노 파킹 사인을 세워둔 거 보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주말만 사용하면서 노 파킹을 세워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교회를 향하여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비근한 예지만 한인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단체와 봉사기관들은 특정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니하고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들과 욕구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고 이 단체들을 지원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즉 그들이 공적인 이득을 위하여 일하는 단체이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혜택은 거두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인사회가 2세, 3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세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어떠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교회 및 종교단체들, 봉사기관들, 각 지역에 있는 한인회들, 이러한 단체들이 아직도 일세의 영향력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2세들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이 세 분야의 비영리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한인사회의 정의와 미래에 참여해야 하며 봉사기관들과 한인회들은 원칙에 합당한 운영으로서 그 체제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인사회는 다시 태어나야 하며 다시 태어나는 곳에 2세들이 그들의 리더십을 끌어들여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전면에 부상을 하고 1세들은 뒤에서 밀어줄 때에 2세들이 향후 3세들에게 그 1세들이 해왔던 철학과 실천을 말하고 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인사회가 형성될 때에 우리 후손들은 떳떳한 한인으로 그리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자리매김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에 직접적으로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개인 한인들도 이러한 단체들의 후원함으로써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 교회, 내 단체에서부터라도 이러한 일들을 시대회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